지금 현재 500명 가량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늦은 밤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저희 샤우트크래프트 킹드는 제 채널에서 12월까지 매월 열릴 예정이니 팔로우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셔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 네. 모든 VOD는 제 유튜브에 경기가 끝나고 하루 내에 다시 올라갈 예정이니 youtube.com/axcrank를 구독해 주시면은 바로 경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병렬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수도 나올 수도 있겠죠, 윤수. 윤수도 나올 수도 있겠죠, 윤수도. 나오나요? 모르나요? 네, 지금 보이시는 지형은 파란색 저그, 로그, 네, 이병렬 선수. 이병렬 선수 섹시 저그죠? 시작하고 뭐, 말이 좋아, 섹시 저그지. 그냥 변태죠. 그때 되게 웃겼어요 저 그거 그렇죠? 이 한참 선수. 풍자가 됐었죠 예 네, 11시 지역 4연승 중에 너치우 선수입니다 네, 1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직 잘 모를 때, 그, 블리자드에 한번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과가 끝나고 호텔 어떤, 누구 방에 모였어요? 그때 김도욱 선수, 이병렬 선수 방인가? 어떤 방에서 모였는데, 이병렬 선수가 거의 알몸 상태로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엉뚱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첫 만남에 그 젖꼭지를 보는 바람에, 아, 오픈돼 있다. 이거, 아메리칸 마인드다. 아, 당황하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젖꼭지를 거의 첫 인상으로 느낄 줄은. 네. 아, 오늘 지네어 선수가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진현 선수 이제 네 번째 선수죠. 지금 더 고석현 나올 선수, 장현우 수도, 선수.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누구죠? 조성주 선수. 아, 네. 근데 모두 그 1승도 챙기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 나왔네요. 그렇죠. 나름 이제 프로리그 우승한 팀인데. 아, 하지만 지금 이병렬 선수 지금 이거는, 노풀.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게임은. 역시, 역시, 이 아, 역시 이병렬 선수는, 선수 아니, 변태죠. 저도, 예, 저도 그냥, 지고 만다. 아, 그렇죠. 근데 이병렬 선수. 보통, 세전과학기지에서는 날카로운 빌드가 안 나오는 편이라서, 예, 이런 보통 빌드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병렬 선수도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지금 성적으로만 따지면 강민수 선수, 박명호 선수가 기본기로 굉장히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병렬 선수의 그 변태적인 플레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팬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굉장히 일단 성격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죠. 이병렬 선수. 네. 이병렬 선수. 일단 노풀 3회수로, 그러니까 노살란못 3부하장으로 일단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 너치호 선수 확인은 못했고요. 확인하겠죠? 예, 이제 확인하러 가네요. 오, 세기의 여왕이 바로 찍히고 이제 바로 띄워주겠죠? 예, 저걸링 버리드 아, 이제 해주고. 확인했죠? 여기서 네. 너치호 선수의 판단이 궁금한 게, 여기서 수비적으로 저걸링 맹독을 쓰면서 3회 처리를 가져갈, 근데 가져갈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여기서 또 난입니다. 이게 3회 처리를 보여주고, 따라가네요. 바로 올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예, 저걸링 많이 찍어서 예, 올인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갈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아, 너치호 선수 지금 드론 한 마리 잡았고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저걸링 두개 찍어서 한 마리 잡았으면 이득이죠. 그렇죠. 일단 일단 너치호 선수는 살려서 도망가고 있고 지금 어차피 저걸링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먼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치호 선수 지금 저걸링에 힘주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 부하장을 보여주고 다시 저걸링 맹독충 싸움을 하겠다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어차피 잡히죠. 이제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된걸 봤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비 후속 저걸링이 얼마나 나오나 아, 지금 확인하고 지금 너치호 선수가 저한번또 꼬았는 게 이거 저걸링을 한번 찌르고 다시 드론을 찍어줬어요. 일벌레를 찍어줬기 때문에 네, 안 찍어요. 지금 이병렬 선수 이 판단 좋고요. 드론 빼는 판단. 네. 어차피 이제 저쪽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라 저쪽으로 아, 이렇게 지금 저 자리 보관을 잡은 거, 아, 하거든요. 역시. 아니 굉장히 좋아요 글래스가 저쪽. 느껴지죠? 저걸링 굉장히. 하지만 오, 지금 괜찮죠? 지나가다가 아 지금 깔끔한 네, 수비? 맹독충 변신하는 거 보고 언덕으로는 안 갔어요. 네. 아, 드론 또 잡히나요? 아, 이거, 드론 계속 잡히는 건좀안 좋은데. 이래서 지금 3부화장을 먼저 펼쳤지만, 드론도 잡히고 압박을 받음으로써, 지금 너치호 선수의 드론이 10개가량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너치호 선수는 충분한 저걸링과 맹독충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공격 가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 저걸링 어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걸링을 저거를 많이 플레이하지만 저저전이 굉장히 싫은 게 이게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맹독충 이거 삐끗하면 다 죽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지금 좀 득점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병렬 선수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빼야죠. 네, 이런 식으로 어렵거든요. 일단 드론수 자체는 다시 쫓아왔는데 너치오 선수 다시 벌어뜨리기 위해서 드론을 10마리 더 찍었고요. 반면에 이병렬 선수는 바퀴 속으로 찍어가면서 다시 16마리 더 찍었습니다. 저걸링. 네. 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뒤를 흔들어주고 있었네요. 이거를 맹독충 나오는데 이러면 드론 또 잡혀요.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노치오 선수 굉장히 잘 흔들고 있어요. 이거 번식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는지 아닌지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죠. 이제 봐라. 네 이건 또... 무조건 올인이죠. 이게 일단은 바퀴 속으로 올라가는 타이밍과 일단 드론을 계속 잃어주는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병렬 선수가 올인할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근데 지금 노치오 선수가 지금 드론을 멈추고 지금 이미 성큰도 하나 있고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가촉도 하나 있고 지금 저걸링 세 마리 놓쳤는데 두 선수 다 놓쳤어요. 이거 두 선수 다 놓쳤습니다. 이 저걸링 네 이거 봐야죠. 이거는 변수죠? 변수죠? 변수 맞습니다. 네, 서로 지금 서로 몰라요. 바퀴 오고 있는데 지금 노치오 선수 본진에 붙여 있는 바퀴가 무슨 뭐 본인이 맞고 있나요? 아 맹독충 너무 텐스가 네. 텐션이 지금 갑니다! 갑니다 아무 말이 잡았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병렬 선수가 지금 드론을 잡고 지금 영 한 마리 잡을 수 있죠? 굉장히 좋은 판단. 그리고 한 마리 내주고 아깝죠? 이 정도야 대형 사고만 안 났으면. 지금 이병렬 선수는 그냥 거의 올인입니다. 지금 번식지도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드론도 더 안 찍고 있는 걸 봐서는 그냥 올인인데 노치현 선수가 지금 잘 알고 있죠. 지금 가촉을 두 개 더 지어주고 있고 지금 시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인이라기보다는 공격을 안 가요? 이제 가겠죠. 근데 이러면서 그냥 수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걸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드론을 한두 마리씩 찍어야 되는데 진화정도 없고 드론도 없고 어차피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너치오 선수 입장에서는 올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그다 보니까 이제 몰라서 공격을 오려는데 타다가 안 오네요. 지금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공격을 가지 않으면 지금 테크 차이도 엄청나고 바퀴의 속도 업그레이드 그것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이제 이게... 속도 업그레이드 눌렸는데 아직 번식지도 안 돼 있어요. 이병렬 선수는 무조건 그 저걸링을 찔러봤기 때문에 번식지가 완성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격을 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갑니다. 이제 올인을 갑니다. 네. 이거 판단이 굉장히 괜찮은 게 노치오 선수가 지금 한번 속았어요. 그래서 둥지탑을 짓다가 취소하고 드론을 이미 4마리를 더 찍어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유닛 수 자체는 이병렬 선수가 한 10 그래서 한 5에서 6기 가량 더 많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비적인 입장이랑 이제 또 공격하는 입장이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일단 병렬 자체는 이병렬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영에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병렬 선수 진영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공격하는 입장이라 좋을 수가 없고. 이거는 나 먼저 빌드를 배를 빌렸지만 원래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 올림픽 응원합니까? 자꾸 이게 응원하는데 자꾸 지니까 좀 짜증나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유럽 소속의 빨간색 자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셧업 5연승을 진행 중인 너치오입니다. 방금 외국 선수 아니었나요? 영어가 들렸는데 네 지금 4시 방향 김명식 선수. 네 김명식 선수는 기본기로 대표되는 선수라기보다는 조금 참신성 그리고 준비를 잘해서 준비를 잘하는 선수로서 좀 이런 연승전 방식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죠. 네, 근데 GSL 4강 올라갔는데 무조건 빌드 빨로만 이겼다고 하기는 뭐한 게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빌드가 좋아도 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아직까지 내년에는 아무리...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센 대회인 GSL에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기본기가 있고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그게 받쳐줘야 결국에는 그렇죠. 예. 승리로 오 역시 몰아서.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아 이관문 시작으로 이관문 시작해요. 네 방금 이신영 선수가 다시 메시지가 와가지고 김명식 선수가 그 배틀넷에 있었는데 잠수여가지고 제가 이신영 선수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거든요. 아 신영이가 웬일로 카톡을 또 그래서 제가 조금 말 걸기가 미안한 게 또 시끄럽게 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운 좋게도 너치우 선수는 또 바로 첫 서치예요. 아니 근데 이거 정찰도 안 가고 이렇게 뚜껑만 시작해버리면 이제 넥서스를 짓고 가겠죠? 두 번째 파일런 짓고 아 이거 이제 대군주 위치 확인하고 네. 예 저쪽 반대 방향으로 아마 아 두 번째 파일런 예,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보낼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파일런 여기다 짓고요. 네 이러면은 가로 가서 서로 알겠네요. 하지만 너치우 선수는 지금 본진부터 서치하기 때문에 두 개의 관문이 먼저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죠?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빌드가 프로리그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예전에 이원표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이원표 선수가 눈치를 못 챈 건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4-4도의 경기가 터지고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경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결국 4-4도가 이제 나오죠. 근데 지금 저글링이 반대 방향으로 뛰었는데 지금 이제 확인했어요. 네, 반면에 너치오 선수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그 산란못을 먼저 산란못을 짓고 여왕부터 뽑고 있기 때문에 보통 타이밍보다 여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도착할 때쯤 되면 여왕이 두 마리 그리고 본진에 한 마리 더 세 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너치오 선수가 모르더라도 그렇게 막 피해 볼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이거 근데 저글링이 없어요. 근데 여왕이 이제 은근 압박이기 때문에 여왕이 세죠.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여왕이 때리는 거 지금 이거 뒷사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들어왔어요. 조심해야 일단. 됩니다. 이제 저글링이 찍혔거든요. 너무 없으니까 취소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야, 이거 안 잡혀야 네, 되죠? 돼요. 이거 부비부비 했죠? 부비부비? 네, 클럽. 오 이거 꽤 많이 잡히는데 선 산란못으로 출발했는데도 드론이 이렇게 잡히면은 그렇죠?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게 더 사도가 더 왔고요. 그러니까. 다음 테크로는 황혼우회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 또 잡히기 아 이거 취소해야 이거 취소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해보네요 다시. 네, 아 이득 봤던 거 이거 잃어버리면 저거는 맘 놓고 이제 또 네 돈을 찍을 수가 있죠. 방금 잡힌 건 좀 아쉽네요. 이게 안 보내고 다시 앞마당에서 좀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빼면 충분히 더 압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죠. 아 취소를 해줬더라면 저 세 번째 보아장에서 또 시간도 벌 수 있었고 더 좋았을 텐데 아 살짝 아쉬워요. 이게 뭐 지금이랑 관계는 없지만 제가 밸런스 레더는 안 합니다. 저는 개인 방송 할 때 근데 밸런스 테스트 버전이 나와가지고 요즘 레더를 돌리는데 이게 사도가 그 분신의 시야가 네. 네 줄었어요 완전히. 이게 블리자드에서 네. 블리자드 갔을 때 그 버전이었나요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림을 더 자주 볼 수 있겠죠. 네.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취소를 저 막 타종족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대기할 때도 이제 사도 시야를 생각해서 네,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바퀴 소굴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부하장 있는 드론을 네. 한번 빼야 될 것 같은데 위치가 이상해요. 네. 이제 이거 굉장히 예전에 유행했던 빌드죠. 사도 네. 찌르기 이후에 두 개의 우주 관문 그리고 불사조. 네. 역시 너치우 선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론을 빼주고 있는 판단 좋고요. 하지만 김명식 선수도 그렇게 무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배짱 부려서 드론 안 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치우 선수가 네 무리는 안 했어요. 네 너치우 선수가 지금 세 번째 멀티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그 관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통 여기를 잘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멀티가 안 올라가면 안 오겠죠. 예, 저 입장에선 이 정도로 세 번째 넥서스가 느린 걸 알면은 너치오 선수도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뭐 분광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크를 쓴다든지 뭐 다른 태클을 지금 올리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자 쪽도 딱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거 번식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론을 더 찍고
여기서 한번 마, 다 마주치나요? 그게 막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견제하러 가는데 여기 모서는 게 아직 안 나.. 아 왔네요 딱 강자로 한번 살려주고 저글링 난입하면 안 되죠? 좋고요, 네, 좋고요. 안 됩니다. 지금 로봇공항 시설 올리고 있고요. 불사조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너치 이 너치오의 대군주가 불사조를 보냐 못 보냐 이젠 보죠. 아 벌써 네 마리가 됐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 선수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일단은 불사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더 안 이제 더 찍고 있네요. 조금 느렸습니다. 일단 이 오버로드는 다 찍겠고요. 지금 굉장히 그 무난한 움직임인데 이거 취소해야 되죠? 아! 안 했어요? 아 자꾸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요 아까부터? 네 실수 같아요? 이건 실수죠? 아 이거 이거는 좀 큰데요? 이게 큽니다 이거 네. 하지만 여기 방금은 취소 안 했으면 드론 좀 잡았었을 텐데요? 오히려 이제 해야 될 때나 네 반대로 된 상황. 네, 지금 불사조가 여왕 한 마리 그리고 오버로드 한 세 대군자 한 세 마리 정도 밖에 못 잡았고요. 한 네 마리째. 네. 지금 당연히 병력에 무게를 둔 빌드 오더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도 느리고요. 아, 지금 바퀴 돌려 주는데 이거 아까 장현우 선수의 악몽이 네, 노출 선수가 굉장히 프로토스 전에 네, 병력 돌리기를 좋아하네요. 이거는 중요한 저 정도면은 아예 모르죠? 네, 세 번째 연결체 지금 네. 수정탑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날아가죠. 이거 뭐 사도도 없고 아까 다 잃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는데요. 지금 당연히 수정탑도 막히고 이거는 또 이제 연결체로 날아가서 또 막히거든요. 네, 세 번째 연결체가 이렇게 또 쉽게 부셔져 버리면 이거 연결체뿐만 아니라 앞에 관문이나 다른 탐사정까지 피해를 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체였거든요. 지금 게다가 뭐 탐사정을 따로 빼서 살린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병력을 여기서 완벽하게 먹어내고 역카운터로 분광기와 함께 공격을 가서 끝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병력도 살아가고 김명식 선수의 병력만 죽었어요. 글쎄요 이거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게 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금 이 너치오 선수의 병력 돌리는 플레이가 굉장합니다. 괜히 프로토스 상대로 프로토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이 굉장해요. 이게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미리 빼서 네. 그리고 상황을 읽고 있어요. 지금 보통 너치오 선수는 그 드론을 더 채워 넣어야 정상인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유리하니까 드론에 치중한 플레이보다는 병력에 치중한 플레이를 하면은 올인에 당할 일도 없고 김영일 선수가 배를 불리면 오! 일단 괴멸총 없어요. 괴멸총 없어요. 괴멸총 없어요 아직. 네 아직 괴멸총 안 만들고 있어요. 왜 안 만들고 있죠? 근데 분광기 살려야 됩니다. 분광기 살려야 되죠. 분광기 이걸로 잠깐만 제갈명식 육장 왜 안 쳤죠?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육장이 더 없어요. 역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빼야 됩니다. 나름 역장 시간 계산해서 했는데 이게 살려서 아직 태워야 됩니다. 분광기 제발. 괜찮았는데 아쉽네요. 일단 드론은 22마리나 잡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쪽에서 또 피해를 봐서 인구수가 갑자기 확 줄었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피해를 주네요. 일단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김민규 선수가 일꾼을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멀티가 없거든요. 네, 없어요. 메인 병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서 분광기가 잡히거나 불사조가 잡히게 되면은 지금 공격을 오면 못 맞거든요. 세 번째 그 멀티를. 지금 불멸장 이제 찍혔거든요 두기. 지금 김병준 선수 괜찮은 역장 플레이로 많은 이득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너치오 선수도 당황해가지고 괴멸충을 안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너치오 선수 소수 병력만 남기고 분광기 잡혔어요. 이게 아쉽는데요. 하지만 드론 좀 잡아줄 수 있고요. 너치오 선수 가다가 다시 빼는 움직임 이런 판단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역시 제갈명식 지금 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여왕도 끌어냈고요. 다시 본진에서 자원 채취 안되고 드론도 3마리
어, 불사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죠? 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불사들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불멸자 4마리 되고요. 네. 지금 여기 수정탑 2개와 모선핵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기회가 생겼죠? 이럴 때 불사조를 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아, 분광기가 안 잡혔으면은 계속 네.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데 분광기 잡힌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멸자를 김명진 선수는 장현호 선수와 다르게 1멸자 1분광기 분광기의 무서움을 알고 있죠. 어, 지금 공격 오는데 이거 불사조랑 광자가 충전 아, 그리고 3멸자랑 막아내면 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예. 네, 너치우 선수도 알기 때문에 지금 뺐죠.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지금 한 번 더 지금 이 분광기가 바로 날아가서 다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두 마리 잡혔고요. 어디서 잡혔죠? 아. 아. 오, 김병식 선수 다시 지금 정신 차리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아, 아까 그 세 번째 연결체만 지켰더라도 예.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아,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충분히 할 만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체제 자체가 지금 너치우 선수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본진에 놔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광기로 견제를 가면은 다시 드론을 빼야 되거나 아니면 드론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공격을 오자니 지금 오선핵과 이미 갖춰져 있는 이 불멸자 때문에 럴커가 없는 병력으로는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측분으로 또 위치도 잘 보고 있고. 아, 김명희 선수 굉장히 잘합니다. 다시. 네. 이건 이거 아까 그 역장 플레이 하나로 지금 경기가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거 굳이 취소해야 아니, 취소하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좀 와, 세 마리 잡고 다시 살렸고요. 네, 지금 달라주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견제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 막 소환해서 다시 잃어버리면은 드론을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원선은 똑같거든요. 근데 딱 두 마리만 소환해가지고 네 마리 잡고 태우고 이런 게 바로 가성비죠. 가성비. 분광기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이거 분광기가 지금, 이제 네.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분광기는 안 되는 타이밍에 가운데 아, 껴 있다가 아 이거 가지 아 잡히나요? 어 이거 아 이거 뭐 이거 계속 아 이런 아 아쉽네요. 이게 히드라가 맵이 좋네요. 아. 아까 그 장현우 선수도 여기로 갔다가 그렇죠, 히드라에 갇혀서 예, 죽었죠. 지역이 뭐 이렇게 또 따로 살릴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게 아, 이게, 애매하네요. 예, 이게 삼성 위치가. 선수들은 잘하는데 송병호 선수, 남경호 선수는 그냥 파일런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환이 늦게 되더라도 사도 아. 두 개만 두 마리만 소환해서 여기로 보내거든요. 이게 지금 솔직히 플레이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게 저희가 아. 그 잔알 군심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공호에서는 파일런 소환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안 하는 플레이가 됐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변현우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야생의 변현우 어디서 뭐라다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합 자체가 괜찮은 게 옵션만 있으면 불사조로 럴커 들어올리면서 한 번에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조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별... 이제 컨트롤의 여야에 따라 달렸는데 불멸자 아 럴커만 들면 됩니다. 럴커만 네. 럴커를 잘 들어주면 노출 선수는 럴커가 들리면 안 되죠. 아 지금 옵저버가 없어가지고 네. 아 지금 자리 잡혔어요 일단. 아 옵저버 있어요 옵저버 있는데 지금 아 지금 네. 이거 잘리죠? 반칙선 잘리죠? 지금 럴커가 근데 멀리 있어요. 이 많은 럴커가 이거 안 싸우고 있어요. 이 많은 멸어 네. 오 이거 너치우 선수 지금 진영 자체가 엄청 안 좋아서 저 예언자 괴식 뿌리면 오 이거 부입니다. 재난 명식 다 들어올리죠? 네. 네. 오오 우와 오 이거 기적의 규전 우와 김명희 선수 오늘 나온 프로토스 선수들 아, 굉장히 귀는, 잘하는데요? 네 저거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불사조 살아있거든요. 여기서 럴커 두 마리 외에는 모든 럴커들이 여기서 아, 놀고 있었어요. 반칙선이 세 개나 됐습니다. 무려 한 개가 미친 줄 알았는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김명희 선수는 한숨 돌려서 이제 폭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요. 네, 한숨 돌릴만 하죠. 일단 너치우 선수는 지금 주력 병력 모두 잃었기 때문에 갑자기 히드라를 많이 찍어서 지금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다섯 럴커 다시 안 갑니다.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놀래서 히드라를 왕창 찍었습니다. 와, 그 역장 플레이 하나로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제갈명시 이거는 종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게 이거 병력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초반에 사도도 이렇게 흘렸는데 이렇게 움직임으로 괜히 GSL 4강 간 게 아니죠. 네. 진짜로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보통 그렇게 세 번째 연결체가 날아가고 자신이 준비했었던 견제가 막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끊겨서 그러니까 쉽게 치기 마련인데 거기서도 틈을 찾아내가지고 견제를 하는 가지고 경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풍업 되면 싸워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럴커가 항상 그 스플래시 유닛 상대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영을 한 번만 잘못 싸우면 예. 지금 폭풍 나오죠. 폭풍. 폭풍 괜찮았어요. 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멸자도 예, 네. 살았고 지금 불멸자 자체가 괜찮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분광기나 아니면 질럿을 찍어서 돌려가지고 다섯 번째 멀티 혹은 세 번째 멀티를 견제해주고
불멸자와 고위기사로 자리를 잘 잡고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반면에 너츠우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멀티나 아니면 더 이상의 테크는 가져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드라리스크 러블커 단계에서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진영을 잘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을 가야겠죠? 지금 광전사도 6시 방향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살짝 갈렸죠? 다시 돌린 노출소도 네. 이거 참 돌려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까 장현우 선수가 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노출 선수도 일단은 병력 움직임 놓쳤거든요. 이거 참 보통 한국 선수들은 이렇게 이거... 전병력을 못 돌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리는 선수가 없거든요. 또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또 넥서스가 날아가죠. 장현우 선수 똑같이 광전사 6시로 돌려줬더라면 좀 같이 피해를 지금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모선액 또 날아가요. 일단 프로그 빼야 됩니다. 이거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프로그 빼야 됩니다. 프로그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연결체가 판단 좋고요. 지금 좋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프로그를 좀 늦게 살렸는데 프로그 팔리면서 여기로 이러면 안 돼요. 병력을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하필 옵저버가 있어서 이게 점막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병력이 나가 있나요? 저그? 이쪽 막고 있고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소수 하이템프 너무 무리해서 럴커밭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네, 지금 질럿으로 김유민 선수 지금 이거는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또 그런 게 지금 자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치오 선수는 자원 타격을 생각보다 늦게 받아가지고 유닛을 200 채운 데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반면에 김병준 선수는 자원 타격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닛이 덜 찍힙니다. 상대적으로 자꾸 세 번째 연결체가 뭐 이렇게 막 막을 새도 없이 그냥 자꾸 부서지고 있어요. 하게 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김현진 선수가 드디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노치우 선수가 여기서 공격을 올지 지금 이제 이거 여기서 테러를 갔겠다. 럴커만 빼서 여기 멀티를 막고 나머지 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움직임이 하지만 넥서스만 지켜내면서 이 병력을 막 다 먹을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분광기기 딱 이러면 왔어요. 다시 롤크가 다시 왔습니다. 이 판단이 왜 이렇게 좋나요? 여기 시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미래는 없죠. 어떻게든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싸워서 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참 이제 불사조도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이신용 개년의 선수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지지. 네, 저희 돌아왔고요. 지금 다음 선수는 루트 소속의 캐츠. 루트 소속의 저그 소속. 저그 대 저그. 네. 지금 너츠오가 계속 이기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 저그 대 저그로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네. 이 캐츠 선수가 그 북미 쪽에는 약간 이병렬 선수 느낌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막 잘한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가끔씩 한건 해요. 그렇죠. 재밌는 일화를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뭐 캐츠 선수를 까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엑시옴 아직 게임 할 때 그 북미에서 스트림 할 때 캐츠 선수의 이상한 빌드에 한번 졌습니다. 그럼 저는 토스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캐치 선수가 그 리플레이를 분석해서 막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다가 크랭크를 이긴 뭐 디스 빌드 뭐 솔라를 이긴 크랭크를 이긴 뭐 빌드 뭐 이런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한번 이기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상관 안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제 스트림 방에 찾아오더니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 스트리머끼리 게임하는 거. 네네. 그래서 5판 3선 승을 하자고 저한테 토치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하겠다 상관없다 이기도 저도 그냥 하자 했는데 바로 3대0. 그러니까 이 선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루트 소속이잖아요. 이 선수가 되게 방태수 선수랑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데 빌드를 되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 준다고. 네. 캐치 선수 입장에 캐치 선수 그 트위치 채널 가시면 알겠지만 그 자기 정보에 자기 제자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아마 그 방태 선수 경기할 때마다 막 그 빈말로 막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넘긴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대수가
네, 뭐 캐치는 누구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치 선수가 그 어윤수 선수나 박영호 선수가 옛날에 군심에서 전진 부하장으로 원희삭 선수나 다른 프로토스 선수 상대로 이겼을 때 그 빌드를 추천한 그런 그 북미 소속의 선수죠. 굉장히 많은 빌드를 알파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쓸만한 빌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 얘기로 넘어가자면 너치오 선수는 일단 선 살라못으로 출발했고요. 뭐 캐치 선수의 올인에 죽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캐치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선 부하장 이후에 살라못 그리고 저글링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맹독충 등지는 더 빠르게 올리고 있고요. 캐치 선수가. 근데 얘기 찍어서 이제 견제를 해가고 있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빌드는 네. 다른데 뭐 이렇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너치오 선수는 캐치 선수의 세 번째 부하장을 체크하고 있지만 캐치 선수는 그렇게 체크하고 있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는 시야죠 이건. 그렇죠. 일단 저울린 숫자가 3대3인데 캐치 선수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걔네는 선수의 채팅이 좀 웃기네요. 지금 저희는 또 원래 실력 있으면 형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환 선수는 배나할 수는 없겠지만 김동원 선수의 실력 정도면 저희 선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원 선수가 조금 거슬리면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배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원 선수가 프로리그 갔는데 여친이랑 있는 사진 찍혔다고.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결승 갔는데 여친이랑 같이 있다고 저도 안 봤는데 그게 사진 그렇죠. 찍히니까 열받죠. 좀 대전에서 아는 형이 올라가서 얼굴 보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있다고 안 보면은 저 같으면 현피죠. 그렇죠. 아니, 일단 욕하려고 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경기 내용으로 봐서 뭐 거기 반전을 알려주자면 그 이후에 양준희 선수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원 선수 연락이 없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와서 김동원 선수 연락이 왔죠. 그래서 뭐라고? 야 너 연락 안 했다던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했죠.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인성. 예. 네. 난감할 것 같은. 지금 게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캐치 선수는 조금 특이하게 저글링 공업을 해주면서 저글링 맹독충에 힘을 쏟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냥 너치오 선수는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수비적인 저글링 맹독충 그리고 바퀴 속으로 가죠. 크게 터질 뻔했죠 한번. 그래도 과감해요 X 누르는 게. 보통 이렇게 네. 막 X 잘 안 누르거든요. 그렇죠. 이거 바퀴 수가 적을 때 저글링 맹독충으로 한번 이득 보지 않으면은 이런 바퀴가 없고 번식치가 없는 적은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한번 이득을 봐야 됩니다 캐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드론 숫자 자체는 비슷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치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론을 드론 다시 뽑네요. 네. 신기하게 지금 이 저글링 숫자만으로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캐치 선수의 판단 같아 보이고요. 업그레이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격력 업그레이드. 지금 소수의 저글링으로 바퀴 상태로 한 마리 끊어줬고요. 네, 센스 있어요. 이거 공업 됐기 때문에 저글링 대 저글링은 못 이기죠 아예. 아 굉장히 셉니다 저글링. 방금 좀 많이 터졌죠. 이거는 교통사고가. 네 지금 다시 저글링. 그래도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기 때문에 지금 바퀴가 다른 데 있었어요. 아 맹독충 지금 해체를 파고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저글링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거 저글링 공업이 돼 있더라도 바퀴 상대로는 안 되거든. 저글링을 더 뽑았어야 되는데 네. 캐치 선수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네요. 지금 그렇죠?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가고 있는데 수비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캐치 선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캐치 선수가 이거는, 네. 지금 저렇게 변신해 버리면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글링으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보치는. 이거 지금 캐치 선수가 저글링 맹독충밖에 뽑을 수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치오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너치오 선수가 좋은 수비를 해버리면은 역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캐치 선수가 가장 큰 실수가 하나 나왔는 게 지금 본진에 여왕이 두 개 있고 세 번째 벌티에 없어요. 그 과정에는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저글링 위주인데 펌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죠 너치오 선수. 충분히 그 캐치 선수의 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맹독충만 만들고 지금 바퀴만 공격을 보내고 있죠.
그렇게 맹독충을 해놓으면 저글링 위주의 병력 운영할 때 굉장히 까다롭죠. 네, 아 그렇죠. 이거 이거 수없이 넣어야 됩니다. 저거 컨트롤 해주면 또 못 잡거든요. 네, 이거 차라리 이 병력을 전체병력으로 싸먹는 게 나아 보이는데. 아 역시 공격력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라 아파요. 글쎄요, 이거 계속 후속 병력을 보내면은 이거 못 맞거든요 결국에는. 아 그렇게 이득을 본 것 같지도 않네요 따지고 보면. 이거 세 번째 멀티로 다 모아서 가면은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맹독충 다 좋은데. 네, 맹독충 같이 나오면 없거든요. 아 이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 저글링 공격 업그레이드 빌드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잘 필살기성 빌드 아닙니까? 네, 완벽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냥 수비 후에 역공격 오는 바퀴 공격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이거는 아 이제 저글링 16마리 찍히는데 바퀴 6마리 찍히죠. 예, 뮤탈리스크 찍으면 끝나겠어요. 예. 아 이거 참 아쉽네요. 캐치 선수가 그 저글링 공격 업그레이드를 활용한 공격을 했었더라면 제 생각으로는 드론을 조금 줄이더라도 바퀴가 4-4-3마리 때 저글링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비를 넣어주면서 잡아고는 있는데 인구수 차이가 이미 2배거든요. 네, 아 조금 더 노림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드론도 찍고 번식지도 올리고 조금 약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 된 타이밍에 많은 이득을 보내지 못했죠. 아 지금 채팅방에서 또 김동호 선수가 저를 까고 있는데 앞으로 봅시다. 그렇죠. 일단 회심의 뮤탈리스크를 뽑고는 있는데 이게 바퀴 잡는데 한세월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멀티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멀티를 날아갈 때까지 뮤탈리스크가 바퀴를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치오 선수는 포자도 더 더 아, 뽑을 수 있고. 아, 쌓이는데 아, 이 세 번째 보호자 못 지키면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뮤탈리스크가 날라오는 걸 알면은 또 병력을 우회해서 보내서 세 번째 멀티를 또 실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히드라도 뽑고 포자도 찍고 여왕도 더 뽑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뮤탈리스크를 뽑았을 때 좀 지상군이 좀 받쳐줘야 이게 그렇죠. 네, 세 번째 멀티도 좀 뭔가 이렇게 공격 오는 입장에서는 아, 지금 저걸링 하나도 지금 신경 쓰이죠. 네, 고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상군 없는 거 아니까 이제 막 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이제 신경 쓰이게. 아 이거 정말 짜증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뮤탈리스크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 이제 포자 촉수가 한 개만 있어도 이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큰 압박이 아니에요. 지금 특이한 게 저글링 공업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그 약간 맹독충을 더 활용하겠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감염충 아, 감염 구덩이를 올리고 있는 거 봐서는 굴락을 가서 울트라 리스크를 간다는 구조일까요? 보여주기식 이제 또 세레머니식이 네. 나오나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왕을 더 찍어서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 여왕으로 그냥 어택으로 가거나 땅굴 네, 여왕 그렇죠. 아니면 그냥 히드라 아니면 감염충 가면 되는데 아니면 뭐 영뮤탈 정도 그렇죠. 근데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 굴락을 가고 있습니다. 감염충으로 일단 뭐 묶어서 네. 울트라 약간 저 팬들에게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 보이고요. 압도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너치오 선수의 수입이 500원이나 더 많습니다 1분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짚어드렸다시피 아 이거 세 번째 부하장 이거 깨지면 이제 미래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참 미래가 이게 불리한 와중에 뮤탈리스크를 가면은 이런 식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조금 나가서 어떻게든 오버로드라도 더 잡고 그렇죠. 포자로 잡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시야 끊는 용도도 아니고 지금 거의 뭐 그냥 하늘 날아다니다가 시간 날아다니다가만 끝나고 있거든요. 공격도 그렇죠. 못해보고 뭐 하는 게 없어요 뮤탈리스크. 이 드론은 뭐죠? 드론의 탐험. 드론은 아 실수 같네요. 귀엽네요. 예. 네. 그럼에도 그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깼죠? 깨긴 건 좋은데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이거 너치오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조금 시간을 주는 느낌이 있는 게 이렇게 럴커가 나오면 또 못 끝내거든요. 아 이제 울트라 리스크 갑니다. 울트라 리스크 지금이라도 땅굴 지금이라도 땅굴을 가서 그냥 다 보내버리면 막을 병력이 아예 없는데 글쎄요. 이제 럴커가 좀 쌓이고 이제 캐치 선수의 의도를 봐서는 럴커
가시 촉수로 라인을 그린 후에 어떻게든 막고 네 번째 확장을 가져간 다음에 경기를 이끌어 보겠다 이거거든요. 하도 세 번째 부화장이 깨지니까 네 번째 부화장까지 펴버렸어요. 네, 이건 괜찮은 판단이죠. 네. 일단 뮤탈리스크가 지금 네. 너치오 선수가 살짝 방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빨리 럴커를 뽑아서 어떻게든 네. 그 너치오 선수의 방심을 유도한 후 럴커 가촉으로 가시 촉수. 네, 럴커가 울트라리스크한테 굉장히 세거든요. 럴커가 한국말로 뭐죠? 가시지옥. 가시지옥. 와, 이거 인기... 가시지옥은 너무 입에 안 붙어서 인기용이랑 다 가시지옥이라고 하나요? 들어본 줄 없는 것 같아서. 와, 가시지옥을 어떻게 말하지? 가시지옥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도 네 번째 가시지옥으로 해보긴 해보겠는데 자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처리도 계속 해처리 부화장도 해처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거 뭐 수혈로 이제 체력 회복시켜줄 수도 있고 울트라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캐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다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촉수 이후에 가시지옥 더블 가시 가시. 오, 지금 그리고 가시지옥을 보냈는데 이거 이거는 지금 불리한 입장인데 이거... 단독 가시지옥을 글쎄요. 이거 의도된 건가요? 이거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엔. 글쎄요, 이건 먹히거든요, 이거. 네? 이거 뭐죠?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 캐치 선수 이거 오늘 했던 판단 중에 가장 아쉬운 판단. 하고 있어 모자랄 판에 이렇게 또. 이거 지지죠? 이거 가시지옥 여섯 마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큰 돈입니다. 가스가 900이에요, 900. 히드라가 50이고 가시지옥이 100이니까. 이거 어떻게든 라인 그리고 럴커 뽑아서 가시지옥, 가시촉수 그리고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무리군주 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너치오 선수가 방심하면 한번 기회는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가시지옥 6마리 그냥 헌납은 너무했습니다. 너치오 선수가 뭔가 이렇게 좀 쪼맨십을 하면서도 네 번째 멀티만은 안 준다는 딱 그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잘 체크해주고 있고 절대 지지는 않는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치오 선수의 다 알고 있어요. 가시지옥과 가시촉수로 네. 막고 있는 걸. 그럼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대 동지탑 그리고 뭐 살모사 무리군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시지옥과 가시촉수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리스크를 고집한다는 이유는 쇼맨십 한번 네. 보여주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거의 어떻게든 찍어도 끝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거의. 그렇죠, 이건 거의 진짜. 아까 게다가 럴커를 헌납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네. 해설자 한국인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보통 시청자분들도 가시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럴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 때문이구나. 가시지옥 가시지옥. 아, 이게 제가 뭐 인규형 앞에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스타크래프트 1부터 한 사람들은 다 럴커라고 불러서. 고인규에서도 스파원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많이 했죠.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일단 감염충이 있는데. 와, 이제 갑니다. 별거도 안 해요. 메탈리스크 그렇죠. 뭐 할 거 해라. 이거는 명백한 쇼맨십입니다. 이거. 네, 난 즐기겠다. 거의 뭐 그 느낌이라.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시지옥 박혀 있고 포장 속수가 여러 개 박혀 있으면 감시군주가 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면 무리군주 가면 시간이 끌리니까 그냥 살모사. 팽팽한 상황이었으면 몰랐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은규 해설을 믿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초청. 갑자기 거절. 거절. 아, 나 그때 뭐 있음. 갑자기 개인적으로. 나 뭐 있음. 그냥 해설 시켜주면 안 돼요. 어떤 선수가 그랬어요, 진짜로. 해설하면 안 되냐고, 차라리.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마니네 호그, MVP 소속의 령, 참치, 김동호 선수입니다. 김동호 선수.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진영은? 네, 너치오 선수죠. 7연승 중입니다. 그렇죠. 일단 빌드를 봐서는 선산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드론 더 찍겠죠? 네. 선살라못이죠? 아, 드론 안 찍네요. 더 찍겠죠? 했는데 안 찍었어요. 선살라못. 자신감이죠? 자신감의 선살라못. 그렇죠. 김동훈 선수 상대로는
선산란몰에서 운영가도 이긴다. 네가 생더블해도 나는 이긴다. 만인의 호흡이기 때문에. 네, 네가 생더블해도 나는 충분히 이긴다. 가능하다. 접어주고 해도 이긴다. 네. 그렇죠. 일단 선산란몰 안전한 빌드를 하고 있고요. 김동원 선수는 성가스의 병영 그냥 사신 더블이죠. 사신 더블. 네. 그리고 가스를 가져주고 있는 어처 선수. 선산란 못이 사신한테는 그래도 좀 안 좋게 시작하는 빌드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저글링을 미리 돌려서 보내면은 사신을 바로 보냈을 때 SCV를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선설로 버서치를 안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약간 옛날에 그런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14풀이 났냐? 15헷이 났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라바랑 드론 숫자랑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왜 맨날 선 산란못을 안 하고 선 부화장을 해서 죽느냐? 근데 저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공유에서 이게 선산란못이 그 선 부화장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그냥, 네, 다 선 부화장을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신이 출발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풀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괜찮죠? 발견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김동훈 선수도 서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사신을 안 보냈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보내도 되죠. 보통 네 마리까지 찍어서 안 보내거든요. 그래도 좋게 시작하네요. 점막 설치해주고 사신이 지금 올 거를 계산해서. 그렇죠. 점막 종량 바로 깔아주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네. 박진영 고인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연승전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남은 승자와 하게 됩니다. 해도 만약에 하게 돼도 고인규 해설과 하게 돼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붙일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위에 채팅창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인규 해설이 그랬습니다. 오, 이거 오버로드 하나 남는 거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고인규 해설이 상대는 내가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요. 잡아준 거는 굉장히 좋은 출발인데 일단 선산업롯을 했는데 저글링으로 이득 본 게 없고요. 그리고 대군주까지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물론 그렇게 막 정찰을 안 해도 요즘 테란 선수들이 하는 빌드는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렇게 해병 두 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대충 예상은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테란들이 한 번씩 고병계 선수들처럼 좀 꼬아서 2염차씩 나와가지고 쌩 까서 드론을 잡아버리면은 게임이 터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플레이를 고병조 선수 아니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치오 선수가 서치를 아무것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론만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은 선택과 집중. 네가 하염쳤으면 나는 쥐지. 하지만 네가 안 쓰면 난 괜찮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까네요. 네, 그렇죠. 오늘 뼈저리게 느낀다. DK 말이 맞았어. 저것은 너무 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오늘 경기 결과는 충분히 데이비드 킴의 또 다른 승리죠. 지금 여기 유리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출발하겠죠. 네, 일단은 이거 약간 16-16의 느낌이 나는 게 바로 병영을 더 지어주고 네. 군수 공장에서 반응로로 달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리고 더군다나 공항 연구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쥐어 짜겠다는 그렇죠. 모습이죠. 이제 1-1업 글쎄요 이거. 첫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전출이 얼마나 피해를 입냐에 따라 바퀴 딱 적당한 숫자로 나와있고요. 사신 네. 괜히 갔다가 여왕으로 지금 의료선 점사 잘해주고 있고 굉장히 컨트롤도 좋고 이거 올인이죠. 이거 토 나옵니다. 엄마 계속 아니 이거 예고 홈런인가요? 뭐 먹히면 대단한 건데 아니 난 진짜 장난으로 또 하는 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할 줄 몰랐습니다. 고인규 해설이 고인규 대 박진영 여기서는 성사 안 되겠네 하시는데 성사 할 수 있습니다. 고인규 선수가 나와서 상대 선수 이기고 박진영 선수를 20연승? 박진영 해설 소환.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 올인이 잘 통할까 통할지는 의문인 게
일단 바퀴로 출발해서 일단 그렇게 막 부유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저거가. 하지만 너치오 선수가 이런 김동원 선수의 전략을 아는지 이런 플레이스타일을 아는지 그 활용도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일단 조성주 선수처럼 세 번째 멀티를 늦게 지을 수도 있고 지었는데 이미 안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배제는 못하죠. 근데 이게 제가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게 나쁜 판단이 아닌 게 김동원 선수가 아까부터 너치오 선수 경기를 다 봤습니다. 아 그리고 노치오 선수는 오버로드 속업도 안 하고 감시군주도 안 뽑고 서치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방 힘줘서 가면은 이긴다. 그렇죠. 근데 노치오 선수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는지 평소보다 바퀴를 더 많이 찍었죠. 에? 그리고 세 번째 신경 재우선까지 계속 없거든요. 아 이거 참 이거 아 노치오 선수 과연 네. 일단 탱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탱크 없어요. 일단 어버 무조건 밀림 어버 괜찮고요. 때문에 아직, 아직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근데 네. 바퀴가 너무 많고요. 지금 불금이라도 하나씩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여왕이 지금 맞아주고 있어요. 탱크. 아 지금 탱크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오 살렸긴 살렸는데 이거 아 많이 안 좋죠? 많이 이거 안 좋아요. 한 7분 전으로 돌아가고. 아 교전이 좋은 듯하면서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아 탱크가 하나밖에 없었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일단은 방업도 안 지켰고 세 번째 사령부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올인입니다. 이거는 네, 올인 가 올인을 일단 애초 시작이 올인이었지만 네. 올인밖에 답이 없네요. 그렇죠. 의뢰선이 아직 글쎄요. 그래도 일단 유지되고 있어서 아직 한 방, 네, 한 방은 있지 않을까. 한 방인데 이게 노치오 선수가 이미 노치오 선수가 암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열 마리나 더 찍었어요. 이게 글쎄요. 만약에 노치오 선수가 지게 되면은 이게 가장 큰 페인이 될 텐데요. 열 마리 더 찍은 드론. 열 개나 더 찍어주면 아 지금 어차피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방입니다 이거. 그리고 노치오 선수가 이게 애초에 바퀴를 준비하고 업그레이드를 찍은 게 아니라서 일단 바퀴 업그레이드 자체는 방 1업밖에 안 돼 있어요. 저거는 근데 지금 2업까지 찍혀있는데 어차피 네. 지금 타이밍은 네, 네, 타이밍은 무조건 2업 전에 무조건 게임이 누가 이기든 게임 끝나죠. 네 지금 해방선도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동원 선수가 변현우 선수 정도의 그 마이크로를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자리는 잘 잡았고요. 지금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일단 돈이 네. 안 되는지 불곰을 하나씩 안 찍히는데 지금 네, 거의 바퀴 위주라서 불곰이 찍히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괜히 해방선 진출했다가 아 해방선 끊기겠죠. 죽거든요. 아 해방선 하나 끊기게 너무 아깝고요. 아 이러면 해방선이 하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또 달려들 수 있죠. 네 한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우고 있고요. 잘 싸워야 돼요. 잘 아 해방선 잘리고 오 지금 개멸충 밖에 없어서 마린이 세요. 해병이 셉니다. 바퀴는 약해요. 바퀴 4기 살아있거든요. 오오오 이걸? 이게 이러면 마린의 허구라고 부르면 안되겠는데요? 어? 지금 7연승의 노치오 선수가? 오! 이게 뭐죠? 허구가 드디어? 아 괜히 개멸충을 더 만들어서 이게 아니, 바퀴 허구가? 아니 이게 너치오 선수가 게임 그 조합을 안 보고 유닛을 막 찍었어요. 왜냐면은 해병 위주였기 때문에 바퀴가 훨씬 나았거든요 개멸충보다. 아 이게 살짝 아 살리고요. 역시 김동훈 선수 못 살리죠. 아 살렸고요. 일단 일단 왜 여기로 왔죠? 굳이 이렇게 깊이 굳이? 들어갈 필요 있었나요? 굳이 아 김동훈 선수 아 이게 아니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득 본 거 다 날려줘 다시. 아니, 아 이거 이 방 2업 되면 못 들고 아 이게 참 아 호구는 역시 아 아 정말 잘했는데 김동훈 선수 아 왜 마지막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리 잡았죠? 예 아 거의 뭐 공격이 끝났다시피 했었는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 지금 탱크도 못 살렸어요. 아, 김동훈 선수가 유리한 약 지금 마이크로거든요. 탱크가 4기였는데 괜히 올라갔다 다 가져갔어요. 이제 김동훈 선수 본진 차원이 떨어져서 이제 그만큼 연유시 안 찍혀요. 이게 하나씩 안 찍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1구는 16인데 캐는 건 3개예요. 아 이거 참 6개밖에 캐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또 잡히나요? 아 탱크 또 잡혔어요. 이제 탱크 잡히면 안 되거든요. 이제 너치오 선수도 알기 때문에 개멸충을 더 안 만들죠. 방 2업 끝나고 저글링 공 2업까지 완료됩니다. 아 이러면은 1, 2업 차이 나는 해병은 저글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맹독충이 없어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 이제 네 번째 멀티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 아까 일벌레 찍어서 지금 네 번째 멀티도 다 돌아가거든요. 와 너치오 선수 이 병력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다 돌리는 이런 참 아, 이겼다 이거죠. 예. 아 이거 아 정말 잘 싸웠는데 아 참 아 이거를
일단 다시 좋은 자리 잡았고요. 좋은 자리 잡았는데 이게 업 차이가 이제 많이 나거든요. 업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공격에서도 안 됩니다 지금. 아 이제 저린도 뒤로 돌아오고요. 이제 탱크도 없고. 안, 아, 이제, 아, 이제는 힘이 빠지는 김동원 선수의 모습이죠. 다 이긴 걸 이렇게 또. 아, 이제 김동원 선수 거의 손을 놓은 모습이죠. 아,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세레머니 당해요. 나가야 돼요. 아, 김동원 선수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 거기 왜 그렇게 아, 무리하게 자리 잡았죠? 아, 아니, 너무 오버했어요. 언덕을 굳이 갈 여기서 굳이 없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세 번째 해처리에서, 아, 세 번째 부활장에서 나오는 아 바퀴만 그렇죠. 꾸준히 잘라내면서 각계 격포하면서 잡았으면 됐는데 아니 거기다가 이게 탱크를 띄우고 내리면은 아, 그 내리고 쏘는 딜레이가 큽니다. 이거는 아 비욕을 먹어야 됩니다. 아 김동원 선수 정말 아쉽군요. 예. 아.